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큐레이핑을 아시나요?가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빠른 배송 혹은 수많은 아이템을 보유하는 상품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경영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비자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이른바 큐레이핑이라고 불리는 큐레이션 쇼핑입니다. 큐레이핑은요, 큐레이티드 플러스 쇼핑, 큐레이티드 플러스 쇼핑의 합성어인데요. 지금까지 큐레이터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꼭 전시회장에 필요한 그러한 그 직종이죠. 21세기 들어오면서 디지털 큐레이터라고 하는 직종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파편화된 정보를 의미 있는 콘텐츠로 바꿔주는 사람 혹은 인공지능, 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큐레이터라고 하는 직종이 이제 앞으로 계속 성장 발전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큐레이션 쇼핑, 큐레이핑이 가장 선두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아마존입니다. AI 패션 디자이너라고 하는 이제 부제를 넣었는데요. 전 세계 유통에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는 아마존이 추진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AI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소비자 취향에 맞은 옷을 미리 인공지능이 디자인하고 전 세계 공장에서 실시간으로 제조, 배송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이야말로 가장 빠른 패스트 패션이면서 동시에 고객 중심형, 맞춤형 패션 인셈이죠. 이를 위해서 아마존은 2017년까지 대량의 그 패션 관련 이미지를 분석하고 스타일을 카피한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할 때이 기술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알고리즘은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마존의 R&D 부서인 아마존 랩 1266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개발 중인 그런 기술인데요. 이 알고리즘은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에 나오는 패션 이미지를 분석해서 앞으로 유행할 그 새로운 패션 스타일을 디자인하고 그것을 선도하는 그러한 뉴스를, 정보를 주려고 만든 랩입니다. 아마존은 온라인 상거래 이 같은 첨단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온라인 의류 판매 사업에서 그전 세계 1위 이 부동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류시장의 대명사인 월마트가 있었는데요. 이런 그 아마존의 AI 패션 디자이너 이런 앱이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 리테일 리서치 기관인 미국의 코어 사이트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가 발표한 아마존 패션 어페럴 매출 현황은 2018년 말 현재 월마트의 패션 어페럴 매출을 넘어섰다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스티치 픽스.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옷을 추천하는 회사인데요. 창업 5년 만에 기업 가치가 5조 원대로 아주 크게 성장한 기업입니다. 2011년도에 탄생했는데요. 맞춤형 옷 배달 서비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고객이 미리 입력한 키, 몸무게 등의 기본 정보, 뿐만 아니라요, 좋아하는 색상, 패턴 정보, 싫어하는 직물 정보, 좋아하는 액세서리 정보, 외출 빈도, 그 다음에 연간 주요 기념일, 이런 등등의 정보를 미리 처음에 회원 가입할 때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고객이 좋아할 만한 옷 다섯 벌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선별해서 고객이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스타일링 비용으로 매월 20달러를 유료 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달러를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회원이 27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많은 소비자, 유료 회원을 갖고 있는 거죠. 특히 이 회원 중에 30대에서 40대 워킹맘 그룹이 가장 많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터넷 구매를 하게 하는 시간도 좀 많지 않고, 이런 시간적 제약.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서, 취미나 취향에 맞는
기술 발전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은 그런 그 계층이라고 판명됐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 스티치 픽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자세히 한번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은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AI의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 제품을 추천을 받은 뒤에 최종 선택은 회사가 보유한 1000명의 재택근무를 하는 스타일리스트가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 AI 인공지능하고 패션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의 감각을 결합시킨 스티치 픽스만의 추천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죠. 이런 특별한 추천의 그런 결과 80%의 고객이 추천받은 5벌 옷 중에서 한 벌은 꼭 구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첫 구매 후 90일 안에 재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스티치 픽스는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는요. 일본의 조조타운입니다. 일본의 조조타운은요. 개인형 맞춤 패션을 선도하는 그룹 그런 회사인데요. 개인 맞춤형 옷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형 스마트폰의 3D 카메라를 이용해서 치수 측정의 정확도를 한참 높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기업입니다. 2018년 초 조조타운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물방울형 조조 슈트를 줍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입고 이 슈트를 입고 한 12번 사진 12번을 찍으면 앱에 자신의 신체 24곳의 치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나만의 맞춤 옷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치수가 나온 셈이죠. 기존 온라인 패션 판매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나만의 사이즈 측정이 쉽지 않다는 거, 이런 불편한 점들을 이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극복하는 거죠. 이런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 뭔가요? 네, 바로 AI라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죠. 이 패션 산업의 미래 패션 산업은 AI가 대세인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전문적인 그 큐레이터된 패션 전문가들과 AI의 도움이 합작이 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큐레이핑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